오늘은 이갈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심각한 이갈이 환자인데요. 20년 넘게 마우스피스를 끼고 잠을 잡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갈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 거니? 납작 하자. 이게 원래 이게 뾰족하니 이렇게 여기서 이해선관이 아니 여기선관이 이해선관이 승훈이가 잘 납작하죠. 이렇게 갈면 평평하게 갈리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승훈이가 뾰족한 게 정상적인 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정말 일을 많이 간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이 공부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치대 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마우스피스를 만들어서 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오래 꼈죠. 매일 밤에 끼고 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안 갈린 거죠. 그러니까 20대에 이 정도 상태의 이를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갈았던 거죠.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열심히 잘 때마다 마우스피스를 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는 갈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를 많이 갈면은 치아가 손상이 되고 제가 이제 어금니도 막 그래서 깨졌어요. 그리고 어금니도 금 가고 막 씌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충치는 따로 없어도 이렇게 갈고 깨물면 이도 금이 가고 그리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목도 휘고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이런 그때 많이 난조해져 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갈이 하는 분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치료 받으셔서 그런 문제들을 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